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에게 또 다시 잠시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천대난 시기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가슴 속에 안식이 있는 안식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마음의 평화가 없는 안식이를 지키면서 아무리 철저하게 시간을 잘 지켜도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시간적으로 지키라고 철저하게 지키라고 안식일을 제정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다고 또 철저하지 않게 지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지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과 무슨 다른 점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100년 동안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법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아무리 지켜도 마음의 평화가 없고 또 마음의 행복이 없이 그냥 안식일을 의무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려고만 노력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제일 특성은 기도입니다. 언제 기도할 것인가? 무슨 일이 잘 되면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절대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죠. 우리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하고 넉넉하고 풍부하고 성공하고 뭐 이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되는 일이 더 많아요. 괴로운 일, 속상한 일, 또 뭐 잘 안 되는 일, 실패, 좌절, 절망, 고통 이런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바다에 잔잔한 부분보다 파도치는 부분이 더 많은 것처럼 우리의 가슴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파도치지 않는 바다. 그건 바다가 아닙니다. 죽은 바다예요.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파도가 치는 바다가 산 바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기도가,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떤 누가 그랬는지 내 이름을 잊었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만일에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면 나는 진즉 잘못되었을 것이다. 저주를 받고 재앙을 만나고 타락하고 그리고 변질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나도 수없이 기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침례받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40여 년간 계속 기도하고 살아왔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보다 안 들어주신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 들어주신 게 너무 좋은,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야, 그거 들어주셨더라면 내가 잘못됐을 뻔했다. 오히려 큰 해가 될 뻔했다. 안 들어주신 게 너무 고맙다.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대로 안 들어주신 게 당시에는 참 괴롭고 고통스럽고 좀 불만스럽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그랬지만 안 들어주신 게 그 기도가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구나. 그것이 화가 복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주신 기도도 많죠. 들어주신 기도도 많아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더라면 내가 정말 아주 큰일 날 뻔했었던 있었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일 특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기도예요. 설교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찬송도 아니에요. 봉사도 아니에요. 선교활동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의 제일 본질적 특성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기독교인 신자로서 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설교한다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무슨 말재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찬송, 특창하는 분이 기도하지 않고 특창한다면 아무리 잘 불러도 무슨 찬송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봉사활동이나 선교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유명하게 뛰어나게 잘해도 그게 기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것만을 받아주십니다. 기도 없이 받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도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며 산다. 방금 처음에 장로님이 저 피아노는 때리고 치면 왜 아프다고 하지 않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언뜻 생각나는 게 사람은 왜 때리면 화를 내는가. 내가 현이라면 내 가슴 속에 피아노 현과 같은 현이 있다면 누가 나를 때리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텐데 막 화를 내고 싸우려고 선배들이요? 그러니까 아 내가 내 가슴 속에 현이 없구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현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화를 내지 없으니까 안 좋은 소리는 뭐라고 그래요? 불협화음이라고 그러죠. 불협화음이 나는 이유가 내 속에 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이 없는 걸 때리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죠. 내 가슴 속에 아름다운 현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딱 얼핏 들어요. 그래서 그랬죠. 매를 맞고 아름다운 소리를 낸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자기를 죽일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스테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분들은 가슴 속에 현이 있었던 거예요. 아름다운 현이.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지. 매 맞고 채찍에 맞고
또 끌려가고 도시장으로 끌려가고 못 박힘을 당하고 죽으면서도 예수님의 입에서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왔어요. 참 신기해요. 또 예수님 말씀 속에 희연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우리를 무시한다든지 멸시한다든지 우리를 모욕한다든지 우리를 비난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다 나를 때리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당하면 화가 나죠. 화가 나요. 속에 증오심이 생기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싸우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것은 아하 내 속에 형이 없었구나. 형 없는 피아노. 저 형 없는 피아노 때리면 어떻게 누설해야 할까요? 아무 소리도 안 나겠죠. 시끄러운 소리만 나겠죠. 우리는 혈 없는 피아노 같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얼른 듭니다. 오늘 아침에요 5시쯤 됐는데 제 아들 학원에서 일을 갔다가 오는데 천마산 쪽으로 빛이 촥 비치는 거예요. 일출이 해가 뜨면서 빛이 촥 비치는 거예요. 그 빛 그렇게 산 사이로 하늘에서 구름 사이로 빛이 촥 비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늘 아침 그 일출 빛이 뭐 해가 아니라 그 빛이 그 구름 사이로 산 사이로 또 촥 비춰오는 그 빛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하나님은 저런 아름다운 빛을 선인에게만 비춰주시지 않고 악인, 나쁜 사람, 불신자, 불신종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춰주시거든요. 차별 없이 비춰주세요. 그런데 마치 엄마가 말 잘 듣는 아들이나 말 안 듣는 아들이나 똑같이 젖을 먹이고 똑같이 밥을 주는 것처럼 똑같이 옷을 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시거든요. 아마도 말 잘 듣는 아이에게는 좋은 옷 사주고 말 안 듣는 아이에게는 나쁜 옷 사준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말 잘 들을까요? 가출할 겁니다. 아마도 가출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거예요. 그러겠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인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일지 모르지만 악인에게 빛을 비춰주실 필요가 있을까? 왜 똑같이 비춰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불신자, 배반자,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그냥 막 예?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없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어김없이 죽을 때까지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렇게 악인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시면서 비춰주실까? 기뻐하시면서 비춰주실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게 빛을 비춰주시는 순간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비춰주실까? 아니면 기뻐하시면서 행복해하시면서 빛을 비춰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착한 아이에게 좋은 옷이나 운동화를 사주면 기쁘죠? 엄마가? 기쁜데 말 안 듣는 아이, 불순종하는 아이, 거역하는 아이에게
때도 똑같은 운동화를 사주는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후회될까요? 괜히 사줬다고? 아니겠죠? 자, 그 마음 안 드는 아이가 엄마가 사준 운동화를 보고 기뻐하면은 엄마의 마음이 또 기쁠 것입니다. 행복할 것이에요. 오히려 잘 듣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보다 말 안 듣는 아이가 좋아하는 걸 보고 더 행복할지도 몰라요. 그게 엄마의 희망이거든요. 만일에 그 아이가 엄마가 사주는 거 안 싫어 하고 던져버린다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엄마의 마음 같을 것이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기도. 네, 기도.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 오늘 제목은요, 응답받는 기도, 기도 응답받는 법,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것인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것인가? 어떤 기도를 드리면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혼자서 했습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해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일까요?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기도. 글쎄, 우리는 그것이 정답이긴 하지만 아버지 뜻이 뭔지 잘 모르니까 어떤 때는 모를 수 있으니까 아주 애매하고 추상적인 대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상투적인 또는 그냥 많이 들어서 그냥 외워서 하는 그런 대답일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 그것은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나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해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나를 위한 기도나 뭐, 예, 또 그런 기도는 혹시 응답을 안 해주시는 일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때도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 기도는 한 번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응답해 주시는, 않는 일이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예요, 그게. 그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원수,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일 좋아하신다는 기절이 어디가 있어요?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이런 기절은 있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를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 기도를 드리면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을 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죠.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하기 싫어요. 일단 하기 싫어요. 할 마음이 없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때도 그냥 건성으로 하고,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진정으로, 정말로 간절하게, 내가 내 아들을 기도하는 것처럼, 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 진정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를 아들로 삼으실 것이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네, 그런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같이 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그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이같이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 중에서 정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약속일 것이다. 내가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 생각해보니까 그래. 좋아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 그렇게 살아왔어. 같은 목회자 중에서도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가 몇 명 안 돼.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좋아하는 목사가 별로 몇 명 안 돼. 그리고 우리 동경안 앞에 목사만 하더라도 한 200명 돼요. 그죠? 근데 그 200명 목회자 중에서 태반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머지 반 중에서 4분의 3 정도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야. 예? 예.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지금 회개하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잘못된 목회를 해왔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내가 요즘 내가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는데, 사람을 좋아하는 목사가 돼야 돼. 친구를 좋아하는 목사가 돼야 돼. 내 개인적인 어떤 희망을 응답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를 별로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을 나는 존중해 주고 좋아하고, 내가 죽기 전에 그 마음을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 굉장한 큰 선을 내버려주는 사람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핍박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기회도 적은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될 기회도 적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다면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 아닌가. 그 기회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뭐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고 또는 미움을 받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무슨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뭐 나한테 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아들이라 일컬어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는 아들이 일컬어를 받을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요, 제가 오늘 기도, 응답받은 기도에 대해 다섯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 시간이 짧아서 이 마지막 것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말 안 듣는 백성들이에요. 잘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참 못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쉬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나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기도하기를 쉰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런 죄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 또 남은 시간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그것은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나쁘게 대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피아노가 때리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우리도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오히려 아름다운 매를 맞고 침을 받고 때림을 당하면 오히려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혀를 가진 악기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